안산 시갑의 양무숙입니다. 정향미 저작권 국장님? 네, 서서 대답해 주세요. 저작권법의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24조 2 아시죠? 내용이 뭐죠?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시간 다 끌 거예요? 네,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핵심이 있습니다. 뭐예요?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네, 사용할 그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아, 그 아니, 조건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가 핵심이잖아요. 24조 네, 2항은. 네. KTV 사장, 아, 원장님. 네. 마이크 들어주세요. KTV 공무원들이죠? 네, 맞습니다. 국가기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KTV의 그 저작물들은 국민들이 KTV 허가 맞지 않고 사용할 수 있죠? 공공 저작물이긴 하지만 뉴스와 비평에 사용되면 사용할 수 있죠? 사용을 하더라도 아, 할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용은 할수 있습니다. 예, 사용할 수 있죠. 네. 자, KTV가 수십만 개의 유튜브를 모니터하는 모니터단이 있나요? 모니터단은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간헐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간헐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는데 네. 자료 영상 사용했던 유튜브 47개 삭제 요청했죠, 유튜브에?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9건. 대통령 부인 김건희 38건. 맞죠? 근데 그게 맞죠? 저작권 아, 위반 맞나 안 맞나 때문에 그 이야기만 저희가 삭제 해주세요. 요청을 한 것이고, 그 요청해서 삭제 요청했고 삭제했죠?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삭제했죠? 삭제는 아, 유튜브 그러니까요. 코리아에서 한 삭제 것도 요청을 있고, 했으니까 삭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자진 어떻게 삭제를 한 것도 있습니다. 48개를 추출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48개를 그것은 했냐고요? 모니터링 했냐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저작권 위반 사례로 발견을 한 겁니다. 자, 단순 자료 사용이었죠? 단순 자료 사용이긴 하지만 자, 오케이.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례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자, 대통령 부인 거 38건, 대통령 거 9건, 선출된 권력 대통령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거는 9개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 부인께 38개예요. 균형에 문제가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9대 38인데?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것은 저작권 위반 사례가 그 건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단순 그렇게 됐다고 자료 생각합니다. 사용이에요. 단순 자료 사용.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단순 사용, 자료 사용인데, 그거를 국민이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KTV가 유튜브에 삭제 요청을 하고 삭제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문제가 있다 칩시다. 대통령 거를 훨씬 더 많이 삭제를 요청을 해야지. 어떻게 대통령 부인 거를 훨씬 더 많이 삭제 요청을 해요? 그것은 영부인과 관련된 영상에 대한 저작권 위반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셔야 그런 됩니다. 기준이면 대통령과 관련된 사용이 훨씬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모니터한다면서요. 간헐적으로 모니터한다면서요. 그게 비학률적 표본 표집이든 확률적 표본 표집이든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KTV가 한거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딴거 없잖아요. 두 번째 고소하셨죠? 고소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형사 고발했습니다. 자, 저작권 국장님 24조 2항 다시 한번더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 원칙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 법만. 예, 법률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맞죠? 네,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아, 단서 조항. 보시면, 네. 자, 단서 조항 제가 이야기할게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맞죠? 그게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자,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나 국가 안전 보장 개인의 사생활 등 오케이. 됐습니다. 네. KTV 원장님, 네. 국가 안전과 관련해 문제 있었나요? 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작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죠? 네. 뉴스와 비평의 문제죠? 뉴스와 비평 문제 아니에요, 맞죠? 뉴스와 비평의 문제긴 하지만 아니에요. 그 그냥 뉴스와 비평이에요. 그냥. 무슨 하지만이에요? 아, 제가 얘기 드리는 그리고 고소, 고소한가 보시죠. 고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번연이 저작권의 저작권법에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데 고소를 해요? 당군 이래 처음이에요.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 어떤 정부가 KTV 자료화면 썼다고 고소를 해요? 처음이에요. 윤석열 정권 들어왔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는 네.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네. 자, 마지막으로 변호인 누구예요? 고소했던 변호인, 고소장 썼던 변호인 누구예요? 아,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아직까지 파악 못하셨어요? 네. 국회 나오시면서? 최지우! 최지우 누구예요? 변호사 최지우. 고소장에는요. 전 원장 하종대, 담당 변호사 최지우. 최지우 누구예요? 전 행정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죠? 네. 그리고 현재 김건희 변호인이죠? 몰라요? 그거와는 별개로 김건희 변호인인지 몰라요? 알아요? 아,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정부 보고 안 해주나 봐요. 밑에서 오늘 나왔던 최지우의 문자 있습니다. 김건희의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라고 JTV에 항의하는 김건희의 변호인입니다. 자, 김건희와 관련돼서 주시겠습니까? 김건희와 관련돼서 영상 삭제 요청에 고소해 그리고 그 고소인이 김건희의 변호사예요. 그리고 직전에 고소하기 전에 대통령실에 있었어요.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 그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변호사 잠깐 있어 보세요.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가 몇 시간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함부로 톡톡톡톡 튀어나와 버릇없지. 예, 양문수. 자, 계속합니다. 잠시만요. 예, 양문수님 계속 질의해. 이 문제 KTV가 김건희 TV, 김스 TV입니까? 아니에요, 걔예요. KTV가 말하면 돼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닌데 왜 KTV가 김스 TV처럼 김건희 심지 경호하는데 삭제 요청하고 고소하고? 이게 정상적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보세요. 사안입니다. 저작권 위반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허락 안 받아도 된다고. 저작권 법 24조 2항에 왜 이런 짓을 하면서 국가를 욕먹이고 이 자료만 보세요. 문화부가 정말 새가 빠지 만들었어. 업무 주요 업무 계획 첫 번째 장이 뭐예요? KTV죠? KTV 맞죠? 네. KTV 내용 뭐예요? 수요자 중심 정책 정보 제공이죠? 네. 여러분이 있었어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네. 이래놓고 자료 화면 사용했다고 삭제 요청을 해요? 고수해요? 그리고 김건희 관련된 것만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삭제하고 없애요? 고수해요? 그리고 김건희 변호사가 KTV를 대신해서 고수를 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예, 부족한 부분은 예,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 박